환단 고기를 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제가 이네 가지로 지금 강의를 다니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호음각축론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 이 소위 이 환단고기를 찾는 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당군을 또 신하라 그러면 또 입에 거품 불고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100권보다도 신하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걸왜 모르세요? 이것도 신화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일본 사람이 심어준 거고, 신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것도 촌스러운 짓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굉장히 가슴이 찔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꾸 당군을 갖다 신화라 하는 데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 여러분들 그 시도 있습니다. 역사보다도 신화가 더 중요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신화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 당군 신화에 볼것 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서쪽 백인 코케시안과 그다음에 이 동쪽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크게 지도로 나눌 때 이렇게 동서를 나눌 때 이건 마치 우리 뇌를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우리가 좌반구를 나눌 때 왼쪽 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오른쪽 뇌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상당히 이 내면적 사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희한하게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마치 우리의 뇌와 같이 이렇게 우랄 산맥 고 이렇게 나눌 때에 저쪽 백인들은 상당히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 동쪽 우리 몽골리안들은 이 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외향으로 나아가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발달시켰고 우리는 뭐냐면 내면적이고 상당히 이런 그 명상적인 이런 세계관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볼 때에 향후당 고기를 볼때 최초의 이 문명 충돌 저는 그걸 좌뇌와 우뇌의 충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명 충돌로 본뇌 이론이라는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때 최초의 문명 충돌은 문명 갈등은 바로 이 동쪽에서 건너간 슈메리안들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문명을 건설한 거,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쪽 지금 서양 그 코케시안 백인들의 시조인 아스리아에 의해서 이 우리 슈메르가 제3 우르 왕조가 결국은 BC 한 2000년경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몽골리안과 저 백인 호랑이와 곰 문명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그 이후로 오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 문명을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때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징기스칸이 또 서쪽을 가서 아주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건 19세기에 들어와서 저 코케시안 백인들이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환단고기를 읽을 때현 시점에서 우리 몽골리안, 아시안의 자존심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서양 문명이 저지르려고 있는 잘못된 병폐를 우리 동양 문명으로 고치고 시정해 주는 이런 커다란 웅비하는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바로 그 문명사를 볼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